가족이랑 만날 수 있어서? 기대하는 거는 자녀들이 다 오잖아요. 아, 설레고 좀 좋고 이래. 설레 기분이야 좋죠. 살 선물이요. 선물 받으면 기분은 좋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지? 예. 뭐 다다익선이라고 좋죠. 가정에서 쓰는 거 같이 우리가 생활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게 아무래도 가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아, 요즘에는 불경기라 너무 부담돼요. 부담이 상당히 됐죠. 저희한테 상담 저희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한 그 10건 중에 6건은 이제 설 선물에 대한 이제 어떤 부담감이나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올라온 상담글 중에 하나가 이제 설 선물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자들이 민감한 거는 이제 시댁과 이제 친정의 어떤 이제 비율이 사실 동등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이제 불화가 있었다 이런 이제 상담도 있었고요. 부정이 돌아와서 지금부터 걱정이에요. 스트레스 받죠. 뭐 선물을 고르기도 하려면 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걸 맞춰야 되니까 거의 한 지금 한 20 가구 정도 선물은 준비하고 있고 세뱃돈은 아무리 못 나가도 한 30만 원 정도는 나갈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갈비나 뭐 굴비 이런 걸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뭐 가서 물건 살 때 망설이게 돼요. 제조용품 구입비가 20에서 25만 원 들고 또 설 선물 비용은 15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그 설 세뱃돈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든다고 가정했을 때 세 가지 비용을 합산해 보면 총 65만 원 정도가 든다고 추정이 됩니다. 좋은 거는 사고 싶고 돈은 적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명절을 맞이해서 감사 인사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주 좋은 미풍양속인데 너무 고가의 선물은 마음이 부담이 되므로 가격보다는 정성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설 명절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이더라도 어떤 이제 편지나 어떤 감사 카드를 써서 정말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이제 따뜻한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